다육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요거 누비엔 네크리스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예쁘죠? 요 아래 단송이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정말 이렇게 튼실이 자라주고 있는 것만 해도 예쁜데 너무 예쁘죠? 손노주도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놀이터에 아이들 한번 싹 보여드리고 작년에 한 70개에서 80개였던 저의 반려다육이들이 지금 몇 개가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부터 좀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거리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거는 샴페인인 것 같고요. 샴페인이 잘못 커서 저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또 뭘까요? 이게 또 빠져버렸네요. 이게 뭔지 빠져버렸고요. 요거 사치철화도 있고요. 오르락금은 영 여름을 잘못 나더니 저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천대전송. 요거는 또 비치인데요. 비치도 영잘못 크네요. 저희 집에서는 요거 샴페인도 이렇게 있고요. 아모르파티. 또 요거는 흑계리금. 흑계리금입니다. 흑계리금 잘 다져지고 있죠. 키는 조금 크지만요. 요거는 제옥이랍니다. 제옥이 예쁘죠? 친구가 저한테 선물한 제옥이. 또 요거 덴트라잼인데요. 아이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피멍은 들었는데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요거 논년이 요렇게 작아도 먹대 보시면 먹대가 요렇게. 와, 또 저기 옆에 아가자국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아가자국. 아가자고 맞는 것 같아요. 목대에서 올라오니까 아가자고 맞죠. 이렇게 그래도 목대는 이렇게 굵습니다. 천원포터의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쪽 거리대 아이들. 요거 자칼도 저렇게 분홍빛으로 들고요. 요거 핑클루비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을 모르는 아이인데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 또 생장점에서 아가가 올라오고 있네요. 요거 선세이션. 요거는 너블디로즈. 제가 입고 지한 너블디로즈. 입고지 고스티. 물듬이 너무 예쁘죠. 또 이게 구름새. 너무 예쁩니다. 정말. 정말 예뻐요. 요거 피어리스도 있고요. 요거는 또 백장미. 너무 예쁘죠. 요거는 펜지. 펜지. 1년 반 넘은 아이. 요거는 너우철아. 지인 언니네에서 들여온 너우철아고요. 요건 아보카도 크림 피멍 든거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플로리디티가 아니고 프리티가 또 이렇게 여기서 잘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큐비크루스트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또 요거 먼노 우리 집 튼실이 먼노랍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 도테랑도 있고 요거는 정야인데. 제가 일부러 햇볕에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다져지라고. 요거 레드베리. 울망줄망 귀엽죠. 이렇게 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오늘 제가 이렇게 노트까지 들고 와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한 7, 80개였던 저의 반려다육이들이 지금 몇 개나 있나 하고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 아이들 안 데려오려고 제가 조심조심 많이 데려오고 싶은 마음을 많이 지금 억누르고 있죠. 억누르고 있는데 프리티 너무 예쁘죠. 그 와중에 억누르고 있는데도 안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농장에 가면 또 영상 하나 찍는다고 핑계대고 또 데려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제가 작년에 진짜 7, 80개 정도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우, 요 맥비나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예쁘답니다. 그리고 노차라도 이렇게 예쁘고요. 너무 예쁘죠? 노은 줄 알고 데려왔는데, 철화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거 집시, 저하고 오래오래 같이 있던, 조금, 아이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하고 오래된 아이, 이거 황홀한 연꽃,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아가 자구들이 올라와서 모주는 이미 말랐습니다. 이게 모주인데 이미 말랐고요. 생장점이 없어지더니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오두근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 아이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오두근생.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저렇게 오두근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조그맣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해서 군기도 있고요. 또 수련. 너무 예쁘죠? 수련도 천원보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몇 개로 늘어났는지 이따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네티지아도 이렇게 피멍이 드네요. 네티지아도 이렇게 피멍이 들고 에케문스톤도 이렇게 입장이 피멍이 드네요.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답니다. 여기 오토메리는 꽃대가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 피려고 또 예쁘고요. 나홀도 제가 이제 다 적심을 해서 요 아래 자구들이 올라오면서 또 크고 있죠.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둥근 미치도 저렇게 잘 예쁘게 크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 보시면 파랑새, 분홍빛으로 다 바뀐 파랑새. 요거 너우가 철화로 바뀌면서 또 너우 천원보따이 하나 데려왔는데 또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예쁘죠. 요거 매직잼골도 노란빛으로 조금씩 자꾸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천장에도 다 열어주었고요. 또 여기 창문도 다 열어주었고요. 저 앞에 비닐 가림막은 아예 제가 열어주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이제 열어주고 그냥 열어놓고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놔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적응을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휘성도 있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터 애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 아래도 또 분갈이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꼬지. 이꼬지들은 제가 세지도 않았고요. 또 요런 은행못 같은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염자랑은 오로지 다육이들만 샜는데 몇 개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저 백봉이 저 아래에서 너무 예뻐졌습니다. 저 햇빛에다가 제가 내놨거든요. 햇빛 쪽에다가 그랬더니 저렇게 예뻐졌습니다. 와, 백봉 너무 예쁘죠? 요거 펌킨도 이제 진짜 살짝 제가 이제 햇볕 많이 드는 쪽에 이 아이도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살짝 미색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로지 다육이들 이꼬지 말고 이 아이들만 제가 숫자를 셌거든요. 두 아이 있는 아이들도 하나만 셌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몇 아이일까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한 7, 80개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지금은 300개가 넘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 진짜 7, 80개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요 아래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제가 햇볕을 좀 많이 더 보라고 요 아이들 또요 앞에 있는 아이들 저 이렇게 화분대가 비었잖아요. 저 뒤쪽으로 제가 다닥다닥 붙여놨습니다. 저는 아주 오전에 올라오면 해가 드는 쪽으로 자꾸 아이들을 옮깁니다.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보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의 놀이터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에다 적어봤거든요. 몇개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 320개 정도 됩니다. 저의 반려 다육이들이 320개 정도가 됩니다. 진짜 많아졌죠. 작년 이때쯤 7, 80개 되던 아이들이 지금
320개 정도 됐습니다. 두 아이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안 쳤고요. 하나씩 있는 아이들만 대충 제가 세어보았는데요. 320개 정도 됩니다. 아, 정말 많습니다.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이렇게 작년 이맘때 7, 80개였던 반려, 저의 놀이터의 반려 다육이들이 지금은 320개 정도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영상도 한번 또 찍어보았답니다. 아, 정말 많아졌죠. 예쁜 요거 아리엘도 너무 예쁘죠. 요 예쁜 아이들과 함께 또 내년에는 또 내년 이맘때는 얼마나 또 늘지 한번 더 또 두고 보겠습니다. 예쁘죠. 아, 너무 예쁩니다.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작년 이맘때 한 한 7, 80개였던 저의 반려 다육이들이 지금은 한 320개 정도로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또 영상 이것도 우리 예쁘게 들고 있답니다. 영상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또 예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모두 좋아요 부탁해요.